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지방직 9급 분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한 6주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월 7일 날 국가직 9급이 우리가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죠. 뭐 작년 국가직 7급보다 더 어렵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제가 다음 날 영상을 찍어서 지방직 9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2007년 문제가 공개된 이래로 국가직은 냉탕과 온탕을 계속 반복했지만 지방직 7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웠던 적이 없다. 자, 예년의 기준에서 준비해야 된다. 예년보다 어려워도 한 문제나 반 문제 정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 대해서 괜히 오버하지 말고 중심 잡으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그 영상을 2만 회 이상 다들 보셨더라고요. 자, 다행히 제 예상대로 이 지방직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1년이나 2년 이상 수험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6월달 지방직보다는 체감적으로 조금 더 한 문제나 반 문제 정도 더 쉬웠습니다. 작년 12월 16일 날 하반기 지방직 9급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데는 아마 한국사 90점은 받아야 합격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여타 지역은 80점이나 85점 맞아도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국가직 9급이 그렇게 어려워서 사실 저도 원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5월 초에, 그날이 5월 6일이었던가 7일이었던가, 자, 우리 카페에 필기 합격 발표가 났는데 2시간 만에 필기 합격 했다고 올린 사람이, 카페에 올린 사람이 2시간 만에 40명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사부 사이트로 알려준 사람, 진짜 24시간 동안 필기 합격했다고 올려준 사람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이번 국가직에서 왕창 어렵게 나오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범위를 좀더 넓혀야 되나? 자, 그런데 자, 국가직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나서 제가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어떤 강사 사이트, 이건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이트에 가도 우리처럼 2시간, 3시간 만에 한꺼번에 필기 합격했다고 애들이 막 수십 명씩 올려주는 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제 변명이자 뭐 항변 같지만 저는 제 노선이 그래도 맞았다라고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뭐 원망 많이 듣고 욕 많이 먹었지만 결국 문제 위주로 가는 이분들이 결국 문제가 왕창 어려워져도 결국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한 사람들이 결국 잘본거 아니냐. 합격권 이상의 점수를 본거 아니냐. 당시 이제 그러니까 4월 7일 날 한국사는요, 솔직히 한국사 너무 어려워서 70점, 75점 맞고 붙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번처럼 쉬우면 다 같이 쉬운 겁니다. 저는 아마 솔직히 말해서 90점 이상 안 받은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근현대사 비중은 35%입니다. 7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문제는 이렇게 5번과 10번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5번과 10번도 정답률, 그러니까 4개 선택지 중에 2개로는 확실히 압축이 돼요. 다른 건 고민할 여지가 없어. 나머지는 솔직히 전부 난이도 하라고 봐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뭐 문상계 무상계 그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 경찰 1차에 나오고 나서 저희 노선이 장점이 뭡니까? 우리 연구실에 우리 카페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나들면 제가 계속 저희들이 최신 기출이 반영돼 저만큼 최신 기출 강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출 추록 내죠. 그다음에 이번에 공TV 특강 할 때도 제가 그 문상계 무상계 다뤘잖아요. 그 다음에
기성모, 기출 문제를 변형 안 시키고 섞은 그 기성모에도 제가 문상계, 무상계 다뤘잖아요. 서유구의 둔전론? 기출이 됐지만 제가 그걸 서울시 7급, 그게 기출됐지만 제가 동력모의고사에 두 번, 세 번, 네 번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타차사 특강 할 때도 했죠. 사실 서유구나, 그 다음에 문상계, 무상계, 그런 걸 어려워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이해할 수 없어요. 최소한 저한테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 강조했다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이 두 개. 자, 이것도 제가 동력모의고사에 많이 다뤘죠.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도 이게 나왔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선택지 하나가 약간 생소해서, 선택지 하나가 약간 생소해서 제가 난이도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선택지 세 개 다 알아. 선택지 하나는 모르겠어. 근데 걔가 약간 생소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두 개를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하는 거지, 나머지는 진짜 보자마자 3초, 5초 안에 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B책형하고 D책형이 있는데, B책형하고 D책형은 차이가 선택지를 하나씩 바꿨어요. 선택지 순서를 바꿨어요. 많이도 아니고 한 대여섯 문제 정도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 갑니다. 1번 문제는 뭐 선사 문제치고 좀 쉬운 문제죠. 자, 그래서 니은과 리을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뭐 보자마자 선종불교와 관련된 게 뭐죠? 승탑이죠. 신라 하대 승탑을 대표하는 게 뭐죠? 자, 여러분 철감사, 그러니까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유명하죠. 쌤이 수업 시간에, 자, 심지어 20강짜리에서도 사진자료 꼭 보여드립니다. 사진자료 꼭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번. 자, 올해 서울시 7급 1차에 나온 거고, 제가 기성모에도 냈고, 그 다음 우리 동영에도 한두 번 장난쳐서 낸 것 같아요. 서경이죠. 서경과 관련이 있는 거. 조희총의 난이 바로 서경이 쓰러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전부 난이도가 합니다. 야, 지금 쌤이 지금 이미 가답안을 12시 되기 전에 올리고 지금 해설 강의 지금 들어왔는데 아직도 쌤 폰으로 지금 문제집 보내주고 있는 새끼들이 있어. 너무 늦다. 이게 시험 끝나고 나서 5분 안에 문제지를 보내줘야지 우리가 가답안을 올리지. 지금 시험 끝난 지 지금 40분 지났는데 지금 이제서야 지금 가답안 지금 보내주고 지금 뭐 하는 프레이야. 이 사람들이 신속. 이제 가답안을, 이제 문제지를 보내주면 어떡하라고. 지금 40분이 지났는데. 자, 아무튼 간에.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 뭐 물산장려운동 쉽죠? 자, 이 물산장려운동,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사실은 올해 기출된 문제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니은의 계림도덕도, 그러니까 계림도덕 663년이죠 자, 여러분 이거 제가 기성모에도 냈죠. 자, 여러분 기억과 니은은 너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왜? 사부님이 계속 말씀드렸잖아. 660년에 백제가 멸망할 때 이 황산벌 전투가 있었는데, 올해 서울시 7급에 서울시 9급인가 7급인가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기성모에도 이 문제 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자, 이 무열왕은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듬해 죽습니다. 실제로 사만일통을 이룩한 것은, 사만일통의 그 대업을 이룩한 것은 누구라고?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김범민이죠. 자, 그러니까 디귿은 빠져야 돼.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5번 문제를 1번을 답칠까? 3번을 답칠까? 살짝 고민을 좀 했을 수도 있겠죠. 살짝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리을을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안 했죠. 이건 이제 뭐 옛날에 드라마 최수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 대조영의 요 장면이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자세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걸 봤을 리가 없죠. 자, 하지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기억니은 디귿은
진위 판별을 확실히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리을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리을에다 물음표 치고 아는 범위에서 정답을 골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문제 접근법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당연히 기역과 니은이죠.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 티귿은 무조건 빠져야 돼. 그러면 정답이 1번, 3번 남죠. 근데 4번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라가, 자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안승과 자 이런 뭐라고 금모잠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이제 안승이 금모잠을 죽이죠. 자 당시 신라는 고구려 유민들을 자 여러분 당과의 전쟁에 고구려 유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안승을 얻게 했다고 고구려 왕 처음에는 고구려 왕 나중에는 이제 보덕국왕으로 임명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기역, 리은, 티귿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고 리을은 잘 모르는 이야기. 아마 이번에 처음 들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 리을에다가 물음표를 쳐놓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 물음표를 쳐놓고 기역, 리은, 티귿은 워낙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러면 답 뭐 쳐야 되겠냐고. 정상적으로 1번 쳐야 되겠지. 여기다가 답을 선택해야 되겠지. 이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접근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갑니다. 6번 문제. 자, 여러분 6번 문제. 자, 니은과 리을에다 살짝 장난쳤죠. 요 비슷한 문제 작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통일신라의 군사력은 구서당 10정 중에서 뭐가 중심 군단이다? 구서당. 당연히 중앙군인 구서당이 중심 군사력이죠. 알겠죠? 쌤이 이건 저한테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제가 리을이 왜 아닌지를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요. 자, 옛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방,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부대는 고구려가 쳐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사비, 부여에서 지원군이 올 동안 또는 경주에서, 수도인 경주에서 지원군이 올 동안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방군단의 역할이란 말이야. 실제로 군사력의 핵심은 중앙군단. 자, 신라로 말하면 그 구서당이란 말이야. 이건 사부님이 왕조국가에서 자, 군사방어체제의 기본이라고 했잖아. 리을 왜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리을 왜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갑니다.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자, 여러분, 오부 욕살.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부 밑에 뭡니까? 각 성마다 성주를 뭐라 부른다? 철역은지라 부른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에, 자, 여러분, 백제에서 뭡니까? 오방의 박령. 그 밑에 군장과 도사. 자, 작년에 기출 지문이죠. 7급에서. 그래서 제가 올해 아마 동령 시즌 1, 2에서 이거 한 번, 두 번 냈을 겁니다. 한번 동영모의고사 풀어본 거 잘 기억해보세요. 분명히 제가 이건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7번 문제 틀리면 거의 뭐 매국노급이죠. 자, 7번에 고구려와 고구려의 수상격인 대대로. 그 다음 이제 백제는 발해는 대내상. 알겠죠? 각 나라마다 수상을 지칭하는 관직명이 뭐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중에서 8번을 살짝 자 8번 틀렸다는 사람들이 살짝 있어요. 초기 반응이 그래요. 근데 야, 사부님이 고딕성당하고 명동성당하고 덕수궁 석조전을 수업시간에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내가 설명 안 하더나? 야, 이거 진짜 나만 설명한 거야? 아니잖아. 명동성당은 뭐? 고딕 양식. 아니, 고딕 양식이, 아마 너희들이 아무리 세계사를 안 해도 고딕 양식이 뾰족첨탑. 뭐야? 하늘을 향한 종교적 열망이란 말이야. 고딕 성당. 그러니까 이 명동성당은 뭐라고? 고딕 양식이야. 그런데 덕수궁 석조전. 석조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그래, 발코니 아니야. 이걸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한다고. 아니, 아무리 세계사를 안 해도 야, 내가 이걸 수업시간에 아무리 짧은 20강짜리였으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 나 개새끼다 진짜. 다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 이게 어디다 장난치는지 모르겠어? 내가 탕구 자료 안 주면 무조건 장난치는 거라 그랬지. 아이고 이 사람들이. 아니 부석사 무량수전이 베를린 기둥 아니야? 아니 부석사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 아니야? 수업시간에 사진자료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 뭐 들었어? 아니 8번 틀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이야 막걸리야 이 사람들이 진짜. 자 그 다음에 9번. 자 서유구의 이몽경제지. 서유구의 이몽경제지 제가 이번에 다차사 특강 할 때 좀 강조하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제가 다차사 문화 특강 할 때 뭐 했었어요? 서유구의 둔전론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서유구의 둔전론이 언제 나왔냐면은 교과서에 없는 건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2016년 서울시 7급 만점방정 문제야. 우리 7급 문제집에 실려 있을 거야. 그런데 분명히 만점방정이지만 제가 작년하고 올해 동영에서 몇 번을 예를 썼어요. 서유구의 둔전론이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 동영 모의고사에서 몇 번을 활용했다고. 우리 아마 500제 기본 심화에도 이 지문 실려 있을 거야. 아마. 서유구 기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게 10번이야. 10번에 동그라미 3번, 4번은 최근에도 기출 많이 됐고 우리 기본서에도 우리 서브노트에도 이 지문이 있고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중에서 아마 고민을 좀 했을 거야. 사실 저도 원래 2013년 14년 내 교재에는 이 동그라미 1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가 동그라미 1번 지문을 2015년 교재인가 2016년 교재부터 뺐어. 이게 나온 거지. 저는 뭐 솔직히 10번 문제에서 제가 수업시간에 말은 내가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자 환구단 원구단이라고 하는 게 고려 6대 성종 때 있었다. 제가 말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뭡니까? 수업시간에 제가 강조를 안 했다는 점에서 저는 동그라미 1번 좀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동그라미 3번 4번은 확실해. 1번 2번 둘 중에 하나 고민했겠지. 2번 쳐갖고 틀린 사람들한테는 제가 아무튼 간에 뭡니까? 좀 죄송한 부분이 있죠. 자, 좀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6대 성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이거 뭐 효종 때 북불운동 차원에서 어영청을 확대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 다음에 12번. 요거 최근에 기출도 많이 됐고 제가 동영에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시험치기 바로 얼마 전에 제가 공TV 특강에서도 이 지문 다뤘고 그렇죠?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1번은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 이모군란 때 잠시 권력을 잡았을 때 이 흥선대원군의 2차 집정과 관련이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초기 개화 정책이고 동그라미 4번은 이건 제1차 갑옷개혁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야, 13번 틀린 사람들 도대체 뭐야? 야, 이 소위 쌤이 황포탄 의거 작년에 기출됐고 올해 또 기출됐죠. 내가 그래서 기성모여도 이 문제 냈지 않아? 내가 황포탄 의거에 대해서 이번에 기성모에서 또 다루지 않았어? 올해 서울시에 나왔잖아. 야, 김원봉이 26년 이후에 의열단의 노선 변화를 이끌었다 그랬지. 자, 뭐로? 개인 의거에서 자, 조직적인 군사투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상징이 뭐라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중국의 육군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황포군관학교에 입교를 했단 말이야. 3번이 정답이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많이 다뤘던 주제입니다. 안정복의 동사강목을 설명하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15번. 자, 여러분 15번은 임진왜란 요즘에 굉장히 자주 내죠. 굉장히 자주 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빠른 건 당연히 뭐죠? 그렇죠. 권율의 행주대첩이 1593년 1월입니다. 아, 그러니까 1593년 2월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의 소강 국면이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뭡니까? 이 행주대첩 이후에
일본군이 남해안 일대로 물러나자 자 여러분 선조 일행이 자 이런 말하고 의주를 떠나서 다시 뭡니까 한성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디귿니은으로 가야 됩니다. 디귿니은으로. 그런데 기역 리을 순서죠. 야 상식적으로 어떻게 됐어? 아니 스토리 몰라? 아무리 드라마 안 봐도 스토리 몰라?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 사고 이순신 장군이 유배를 가 있어. 그때 원균이 어떻게 했다고? 선조나 중앙정부의 압박이 못 이겨서 실제로 출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서둘러 출정을 했다가 칠천량에서 완전 몰살을 당했잖아. 자 그러자 뭡니까? 조선이 위기에 빠지자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에 뭡니까? 복직이 됐지. 그래서 이제 명량대첩이 나오는 거잖아. 드라마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봤으면 다 알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뭐가 순서 내가 이거 연도해 보라고 했어. 스토리잖아. 스토리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정답 4번 아니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고려는 문상계, 무상계가 뭐라고? 문상계는 문무관리들. 그 다음에 이제 무상계는 뭐라고? 탐나족장, 향리, 여진추장, 악공, 노병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관계가 뭐라고? 이게 무상계라고 했지. 이거 전식과 할 때도 나오지. 전식과 할 때도 무상계 전시가 나오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동그라미 3번이 틀렸다는 걸 3번에다가 말장난 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알겠죠? 올해 경찰 1차에도 나왔고 이거 한두 번 다룬 이야기가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7번 여러분들이 이제 17번을 살짝 놓치신 분들인데 끝까지 읽으면 한국 국민당이 나오니까 누구겠어? 어, 김구겠지. 아, 김구겠지. 누구겠어, 이게. 아, 이 새끼들. 아직도 지금. 아, 지금. 이제 아직도 문제 보내고 있는 새끼들 뭐야, 이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기본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 뭡니까? 그렇죠. 여운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뭐, 요거는, 뭐 이승만이 되겠죠. 이승만.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도 뭐 보자마자 3초 5초 안에 정답이 나옵니다. 한국독립군 지청천부대죠. 그래서 이제 한국독립군 지청천부대에 대한 설명 뭐 당연히 3번이죠. 동그라미 1번은 박용만이고 알겠죠. 대조선 국민군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요건 이제 조선혁명군 조선혁명당 양세봉 부대를 말하는 거고 2번과 4번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9번. 이거 한일 신야박 아닙니까? 그래서 한일 신야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그렇죠. 통감의 권한 확대 아닙니까? 통감이. 자, 여러분, 내정에까지 시설 개선에 관해서 통감의 지도를 따를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관리 임면은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통감이 뭡니까? 인사나, 자, 내정에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한일 신협약의 주요 내용 아닙니까? 알겠죠? 뭐, 거의 3초, 4초 크시죠. 그 다음에 20번. 자, 여러분 20번 보면 자 남북대화 분명히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건 뭡니까? 7.4남북 공동성명이 되겠습니다. 7.4남북 공동성명이니까 정답이 당연히 2번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뜯어보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5번이나 10번 선택지 하나 정도가 살짝 좀 헷갈리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틀린 문제가 없습니다. 넓게 보면 뭐 8번 문제. 뭐 솔직히 덕수궁 석조전이 르네상스 양식이다. 수업을 자 뭡니까 정확하게 안 들었으면 살짝 놓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0번 양보해도 자 여러분 결국 뭡니까 뭐 전혀 모르는 주제는 아예 없고 선택지 두 개로까지는 압축이 됐는데 더 이상 압축이 안 되는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뭐 이거 둘 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90점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경기도 성남시나 부천시나 고양시나 수원시나 이렇게 큰 높은 데를 노리시는 분들은 솔직히 95점은 나와야 됩니다. 95점이 나와야 한국사에서 5점 10점 벌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간에 뭐 고생 많이 하셨고 서울시까지는 다시 5주가 남았습니다. 자 근데 서울시는 이렇게 전형적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약간 스타일이 지랄 맞습니다.
요거보다 5점 정도는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우리 카페에다가 서울시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일단 글로 올려놨고 제가 다음 주에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려놓을 겁니다. 참고하시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쌤 노선은 문제 위주로 가자. 지금 가장 피해야 될 거. 멍하게 요약노트 바라보고 있는 게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문제 위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역대 서울시 7급 문제를 서울시 9급 수준으로 다운시켜서 모의고사 5회를 만들어서 우리 카페에 올려놓고 해설 강의도 올려놓을 겁니다. 자, 그거 풀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카페에다가 분명히 올려놓은 그 글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